선생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. 네. 이번에 어떤 거냐면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 있는 이제 신당들 있잖아요. 신당 점집. 네. 새벽까지 해요. 네? 네. 뭐 새벽 뭐 4시까지 하는데도 봤어요, 제가. 네. 봤는데 도대체 왜 잠을 안 주무시고 새벽 4시까지 하는지. 아. 네. 설명 좀 해 주세요. 선생님 설마 선생님도 새벽까지 하시나요? 했었죠. 한 1년 반은 새벽까지 했었어요. 그 이유는 이제 강남이잖아요. 예. 남대 강남이다 보니까 이제 불빛도 화려하고 또 밤에 좀 많이 이제 밤일 종사하시는 분 많다. 그렇죠. 예. 밤일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유흥 쪽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밤에 여기가 밤에 조금 많이 이루어지는 그 이제 유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.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끝나는 시간 퇴근이 됐겠죠. 직장인들이 뭐 8시에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, 7시에 퇴근하듯이 그분들도 퇴근하는 시간에 있어요.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추고 그 신도를 보려다 보니까 새벽 4시, 5시까지 보는데 저는 한 1년 반을 솔직히 그 친구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. 근데 술을 한 잔이라도 먹고 들어오면 우리 신전은 못 들어와요. 할머니가 딱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. 그래서 그렇게 늦게까지 한 거는 없는데 이쪽에 터가 그런가? 터가 그런가? 강남에 터가 그런가? 조금은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강남이 어떻게 보면 힘든 곳이에요. 힘들지만 남들이 봤을 때 오 강남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. 겉은 화려하고 속은 솔직히 말하면 다 썩었다고 봐야 되겠죠.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러면 이제 새벽에 하시는 분들은 다 그분들 때문에 그런가요? 그렇죠. 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? 네, 상관없어요. 네. 아, 궁금해서. 아니, 강남만 그래요, 강남만.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신전 같은 경우는 밤에 한 6, 7, 8시, 9시까지 그렇게 조금 바쁘겠죠? 그리고 새벽에 퇴근을 하니까, 그지? 시간적으로 퇴근을 새벽에 하니까. 그리고 또 신당에 기강이 있으면 얘네들이 만약에 그 늦게 퇴근을 하는 새벽에 퇴근을 하는 그런 분들을 안 보겠다고 싶으면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. 나만의 신법이기 때문에. 근데 그 신도들 맞춰줘야 되고 따라가줘야 되고 또 나를 믿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조금 운영되고 있어요. 그래서 아침은 조금 늦게 점사 보고 왜냐면 아침에 자야 되니까 늦게 점사 보고 밤에 새벽이 좀 이루어지는 곳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강남에 24시간 점집이 있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구나. 그렇죠. 그렇잖아. 식당도 24시간이 아닌 곳인데 성북동에 24시간이 거의 없잖아. 예, 네, 맞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 터마다 그런 것 같아. 이 지역마다. 근데 여기는 24시간을 안 하면 솔직히 아침에 조용해요. 일요일 되고 토요일 되고 주말 되고 그러면 여기 조용해. 오히려 다른 쪽이 더 많이 북적일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이쪽은 뭐 증권가도 조금 많고 또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밤에 좀 뭐 꼭 그게 직원이라서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즐기러 가시는 뭐 약주를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나 뭐 이러저런 사람들도 밤에 조금 많이 미팅도 그런 곳에서 합니다. 그러다 보면 전화가 와서 순간적으로 이제 뭐 결정을 해야 된다던가 이제 뭐 접대를 많이 받는 곳이라고 봐야 되죠. 일명.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에 많이 모여요. 이쪽으로는. 그래서 아마 24시간도 될 수가 있고 식당도 24시간이 손님이 없으면 24시간 안 하겠죠. 손님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하는 겁니다. 그게 터마다 지역마다 틀린 것 같아요. 설마 이거 보고 새벽에 전화하신 분 없겠죠?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. 저는 딱 9시까지 전부입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저는 11시 반부터 9시까지 봅니다. 저만의 자식이 도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급한 일 아니고 솔직히 단골레 신도들 같은 경우는 새벽에 전화를 해요. 근데 제가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받아줘요. 나의 단골 신도니까 나를 믿고 따라주는 거니까 그분에 대해서 어떤 뭐 갑자기 관제나 구설이나 이제 뭐 애군이라든가 갑자기 사고수나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봐줘야 되기 때문에 단골레 신도들은 그런데 새벽에 전화를 알고 쓸데없이 막 뭐라 해야 되지 술 한잔 먹고 점이나 보러 가야지 그렇게 점 보러 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게 술을 한잔 먹으면 사람이 내가 내 정신에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. 그런 사람도 있어.
술을 한 잔 먹었어. 근데 절대 구슬 안 해. 예. 절대. 애가 뭐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. 근데 자기가 술 한 잔 먹고 심취한 거지. 이제 또 이제 뭐 인연줄이랑도 헤어지고 너무 막 그러니까 심취해서 왔어 신당을. 근데 이제 신당으로는 들이지 않죠. 밖에서 그런데 언니 내가 구슬해야 될 것 같아. 그래놓고 그날 정말 돈을 올리고 갔어요. 반 정도를. 네.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. 언니 내가 어제 미쳤었어.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정신이 아닌 때는 절대 조금은 신당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사람 따라 한번 해줬어요? 해줘야지 어떻게 해. 왜냐면 그거는 믿음이라는 건 정성이라는 거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조금 삼위일체가 돼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술김에 질르셨구나. 술김에 뭔가 자기가 우울하고 센치하고 술 한잔 먹다 보면 더 내려가잖아 우리가. 네. 좀 더 뭐 고통은 고통대로 더 되고 막 좀 더 분위기 업은 분위기 너무 업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던 거였어. 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남자친구 때문에 이제 더 심취해졌지.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올려놨다가 다음날 이제 후회를 하는 거지. 구슬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저당은 안 돼. 저는 어차피 그 정성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돌려줬죠. 여러분들이 많이 못 돌려고 받는 경우도 있어. 그게 정말 필요해서 굿이라든가 정말 필요해서 부적이라든가 어떤 기도 초기도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그 사람한테 맞는 걸로 갔을 때 마음의 안정가고 좀 바라는 염원이 같이 조금 됐을 때 그 모든 성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절대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술 한 잔 드시고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좋은데 괴롭히지 말아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